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탑10을 쭉 보니까 M6더라고. 메타 빼고 나머지 6개 다 들고 있고요. 그 외에는 나스닥 100 많이 들고 계시고 맨 마지막이 S&P500에 투자하는, 이게 시가총액 가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많이 쏠린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같이 덩달아 빠지는 이슈가 있어서 이걸 장기 투자할 때 손해볼 확률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7월 한 달 들어서 시가총액 가중은 소위 M7 빠지면서 같이 그냥 흘러내려왔잖아요. 동일 가중을 보시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확대된다. M7에 몰렸던 돈들이 나머지에도 간다. 그래서 시장 폭에서 대세 상승 뭐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전형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동일 가중이 늘 앞선다는 거죠.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한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그랬고요. 빅테크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최대의 문제는 집중화. 너무 한쪽에 쏠려서 그것도 상위 한 7개 M7이나 불리는 또는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S&P500 중에 뭐 최고 피크가 아마 37%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역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땐 좋았죠.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히 7월 달 들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탑10을 쭉 보니까 M6더라고요. 메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메타 빼고 나머지 6개 다 들고 있고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비롯해서.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26% 이상 빠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많이 빠졌고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와인딩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에는 나스닥 100 많이 들고 계시고 반도체 들고 있고 맨 마지막에 스파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 S&P500에 투자하는 근데 문제는 이게 S&P500을 스파이라고 불리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시가총액 가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많이 쏠린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같이 덩달아 빠지는 이슈가 있어서 이걸 장기 투자할 때 손해볼 확률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지금 시점에서는 시가총액 가중, 그 스파이라고 불리는 이거보다는 RSP라고 하는 소위 동일 가중, 그러니까 M빵 이렇게 보통 쉽게 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종목에 나눠서 같은 돈을 투자하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 확실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걸 가져왔고 이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치상?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지금 7월 한 달 들어서 시가총액 가중은 소위 M7 빠지면서 같이 그냥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동일 가중을 보시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확대된다. M7에 몰렸던 돈들이 나머지에도 간다. 그래서 시장 폭에서 대세 상승 뭐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가중과 시총 가중과 동일 가중의 그러한 본격적인 장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전형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동일 가중이 늘 앞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차트인데 70년부터 이게 55년 차트입니다. 엄청 뜨는데 이전 게 좀 작아서 안 보여서 그렇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 장기간 투자를 하면 시총 가중보다 동일 가중이 거의 두 배 이상 좋은 성과를 거둔다. 각도가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단기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는데 퇴직연금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미국 투자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요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통 다 들어보면 다 스파이 갖고 계세요. 아까 봤죠. 탑10 안에 스파이가 10번째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제는 탑10에 그 스파이를 갖고 있으면 위에 상위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동달아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장기 성과로 놓고 보면 동일 가중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시점에서는 스파이보다는 이 동일 가중 투자를 좀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장 집중도하고 동일 가중 성과를 또 비교하면서 시기에 대한 뭐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가장 일단 이렇지만 이게 높이 오른 산이
또 많이 떨어진다. 산이 높으면 뭐 골짜기도 깊도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시장 자체가 늘 전에도 한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닷컴 버블 그때가 상위 10개가 가장 많이 두 배 이상 아웃퍼폼 했었고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7~8년 동안이 또 이제 상위 10개가 엄청나게 그 나머지보다 두 배 이상 아웃퍼폼. 근데 이것이 시기로 보면 그런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마무리가 되고 그 나머지 시장은 그 10개를 제한 나머지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거죠. 이걸 보시면 S&P 500 동일가중의 상대성과입니다. 이게 시총가중 대비 동일가중의 상대성과니까 올라가면 동일가중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빠져도 덜 빠진다는 거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동일가중의 상대성과가 더 좋아지느냐? 시장 집중도가 피크된 이후부터. 결국은 상위 10개가 오를 만큼 너무 올라서 목이 차고 나면 이 종목들은 빠질 거잖아요. 이 집중도라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개가 몇 퍼센트 이상 차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 봤더니 지금 37% 이래서 역대 최고다. 뭐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 10개에 쏠려 있다. 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거기서 일부만 빠져나와서 똑같이 투자를 해도 훨씬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나머지 조언 안 갖고 왔네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제가 이제 뭐 제가 전에 삼성자산에도 있을 때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걸 할 때 일반 매니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가 경쟁을 하면 모델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늘 이겨요. 왜 그랬을까? 그걸 복기를 해보면 모델 포트폴리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분기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 소위 벤치마크 비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섹터는 10%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한 세 종목으로 3% 넣었으면 한 달, 3개월 지나고 나면 변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더 올라가고 어떤 건 덜 올라가고 그러면 비중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10%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거는 좀 헐어내고 못 오른 애들한테 돈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지금 동일가중이 정확히 분기에 한 번씩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난 거에서 일부 이익을 덜어내서 지금 못 오른 싼 비싸진 종목에서 싸진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동일가중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 타이밍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우리 그 퇴직연금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이것으로 본인들의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 해서 주력 부대는 이제는 이쪽으로 좀 바뀌시고 소위 세틀라이트, 소위 별동대 같은 것들은 본인이 흥미로워하시는 그러한 테마 ETF나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러셀,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러셀의 상승,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쉴 때 이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이걸 두고 이제 순환매다. 근데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좀 엇갈리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러셀 2000 종목이 너무 이 지수 만드는 분들이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장성에 너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적자 나는 기업들을 막 받아들여요. 지금 당장 적자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닥 같은 데 들어갈 때 기술 무슨 특례 이래갖고. 뭐 건전성 부분에서는 좀 담보가 안 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이 회사들이 내가 투자한 게 다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소형주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대형주 말씀 주시는 대로 대형주에서 지금 소형주로의 사이즈 로테이션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그 대상을 투자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상장된 ETF는 러셀 2000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S&P 600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S&P 600은 이익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셀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반이 적자고 상장된 지 3년 미만짜리 러셀은 거의 60% 이상이 다 적자예요. 근데 S&P 600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이익이 무조건 플러스해야 되고 최근 분기도 플러스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목 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개하고 600개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S&P 이제 회사가 둘이가 다른데 S&P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 S&P 500 대형주, S&P 400 중형주, S&P 600 이게 이제 소형주. 그래서 다 합치면 1,5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주에 만일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면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익이 뒷받침되는 지금 이익이 나는 흑자를 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S&P 600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장기 성과는 좋다. 실제로 이 차트에도 보면 거의 20년 차트인데 20년 넘는 차트네, 25년 차트인데 훨씬 더 S&P 600이 시간을 갈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이것들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회사는 이익이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로의 로테이션에 대한 의견도 물론 분분하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건전성이나 이익 측면에서도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신다면 이 선택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국제뉴스 시간에도 좀 이거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게 NFT 때문이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NFT가 네. 이게 대체 불가 토큰.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우리 따지면 디지털 그냥 트레이딩 카드 뭐 이렇게 이 정도 내지는 팝 아트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 토요일 날 테네시 미국 거기서 비트코인 2024라는 행사에 참석을 해갖고 본인이 바이든으로부터 탄압받던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큰 세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가자마자 소위 십자군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 당신네들이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박해받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구해내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SEC 우리 따르면 증권거래위원장 좀 될려나요? 게리 겐슬러인가 그분 내가 취임하면 다 그날 그냥 잘라버리겠다. 너희들 탄압하잖아. 내가 다 잘라버릴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지금 종신형 받고 계신 분 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롤이 뭔데? 그분이 뭐냐면 소위 다크웹 같은데 암호화폐가 거래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범죄에 암호화폐가 이용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종신형 받고 지금 복역하는데 거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분을 순교자로 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감형시켜주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운동하러 간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반발심이, 정부의 반발심이 강한 그러한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이런 측면에서 가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네. 그 배경화면을 듣다 보면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저 보니까 이쪽 암호화폐 진영에서 트럼프가 원래 암호화폐를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2019년대 재임 기간에 암호화폐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거고 언제든 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사기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호화폐 전사가 돼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그 마음을 바꾸게 한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트럼프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NFT 트레이딩 카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신에 여기 나오는 그 디자인 이거는 당신이 골라라. 네. 여기에 이제 참여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하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또 완판이 됩니다. 그럼 돈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3차 완판되고 이번에 4차 또 나온다는 거죠. 다양한 이런 이제 컬렉션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게 두 가지.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은 대선이 돈이 많이 들어간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기부금, 캠페인 자금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일거양득이다 보니까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이걸 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과 관련된 증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 트럼프 집권기, 바이든 집권기 이 에너지 관련주에도 상당한 어떤 차이점 이런 게 보인다고요. 이제 이게 네. 제가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트럼프 이렇게 밀어준다고 네. 했다면 비트코인 갈 거냐? 이제 이걸 아닐 수 있다는 예신.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트럼프 집권기 때는 석유 밀어보고 싶었는데 석유는 개박살 났고
네, 석유 관련주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 날라갔어요. 바이든은 정반대였잖아요. 네. 바이든 때는 오히려 신재생 그렇게 밀고 싶어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박살나고 반면에 그렇게 꽉꽉 누르고 싶었던 전통 에너지주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 막강한 힘들을 갖고 있고 무소불위해 보이지만 주식시장은 꼭 내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이 자본시장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누가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네.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100% 유동성이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순유동성을 관리하는 게 누구냐? 파월과 옐런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순유동성 계산 전에도 몇 번 네. 보여드렸는데 이거하고 비트코인의 주가 흐름하고 보시면 차트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입 또는 해리스의 입이 아니라 파월과 옐런의 입이 지금 당장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확인하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